안녕하세요, 고다이 반입니다. 계속해서 토탈워 로마2 엠퍼러 어디션 렛츠플레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정 문서, 인간의 기억과 정직함만으로 자산을 소유할 때는 허술하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약간 법정 문서 연구가 완료되었네요. 그래서 기술 연구 완료, 필로소피 철학 1. 당신이 경쟁자보다 우위에 있을 2점을 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등급 상승, 저의 왠지 검투사가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닌가. 그렇네요. 보자. 훈련 경험치를 더 증가시켜주고 싶은데 그런 거 아직은 없나? 그러면은 이동 범위를 계속해서 높여주도록 하죠. 예, 6%. 불안에 떠는 대중, 키살리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노레이아. 노레이아는 왜? 병력 슬슬 끌어모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에서 왜 마이너스 25야? 너무 이 상황을 피하고자 급습? 적 병력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 생기면서 지금 발생한 것 같은데. 하, 이상 기후 따뜻하다는 얘기. 7명 뽑혔고 채석장 완료. 그럼 먼저 다시 한 번 더 진격 해주시고. 사라쿠세가 파타비움 뺏으면은 상황이 굉장히 애매해지는데 안 뺏어주시면 좋겠습니다. AI가 저의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최정예 병력 구성인 걸 고려하면은 얘 둘만 더 뽑으면은 파타비움 탈환은 가능할 거예요. 두 개만 더 뽑죠. 예, 어차피 다 못 뽑네. 그리고 기술 요거였죠. 법적 문서. 6턴. 오호. 6턴짜리가 있네. 5턴. 예, 이 5턴들이 4턴으로, 7턴들이 6턴으로 변한다면 그걸 딱 찍어주는. 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엄청 힘들게 투자한 연구 속도 증가로 인해 가지고 한 턴 두 턴 이제 보너스를 입고 있다는 거니까요. 확실히 하나가 사라져야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 근데 또 이 연구가 지금 당장 저에게 필요한 게 아니죠. 돈도 없는데 이거 한꺼번에 다 업그레이드 할 수도 없고,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할 거 아니라면은 왜 저걸 하냐라는 상황이죠. 그러니 차라리 지금 제국 유지 비용이 굉장히 높아진 걸로 기억은 하는데, 농업의 증가, 예, 군사력을 이제 다시 찍을 때가 온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여기 방치했고. 공성 쪽으로도 슬슬 가야 되나? 이동 범위 플러스 3%, 공성 무기 비용 마이너스 3%. 아직은 역시 공성 무기가 저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 두 개 찍읍시다. 10턴 동안 이거 두 개 이제 찍으면은 다시 경제로 바꿔도 될 것 같고, 보너스 못 입는 건 아쉽지만 확실하게 뭐 170몇 프로 보너스라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었으면 둘 다 7턴 또는 6턴 걸렸을 것들이겠죠. 그 다음 이거라도. 근데 또 예, 빈민가가 생겨나는 게 오히려 저에게는 기분 약간 안 좋은 상황일 테니까 찍어주고. 그 다음 당연히 성지 문화력부터 이제 바꾼 다음에 나중에 성지를 부수면 싼 것들이니까 나중에 돈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너가 노려줄 만한 애들이 지금 많이 있다. 일성 장군 버리고 너도 일성이네. 파괴 공장 너무 비싸고. 근데 무슨 건물이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 같네요. 경험치 올리기 위해서 암살해야 되려나? 돈 내가 지금 다 썼어? 아하, 그럼 그냥 붙어있자. 애들이 뭘 하는지 확실하게. 아, 전쟁의 안개 또한 없애주고. 아, 지금 이거 뭐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나 했는데 급습이라는 걸 얘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네요. 레이딩, 예, 레이드. 그래서 지금 동전을 계속 끌어다 모으고 있는 이상한 애니메이션을, 뭐 이상, 그러니까 현재 그냥 맞지 않다는 얘기죠. 주변 환경과. 근데 예, 돈이 그냥 끌어다 모아지는 애니메이션이었던 거고.
근데 저거는 무시합시다. 어차피 세레리아 저희 주둔군. 아, 근데 세턴 기다릴까? 이거 업그레이드 안될 때,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공격받으면은, 그리고 그래서 제가 방어에 실패하면은 참 슬퍼지는 거죠. 돈다 날라가고. 그러니까 너의 기본 주둔군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이미 나와 있는 게 기본 주둔군인 건가? 투창병 5명, 타운가드 5명, 이탈리안 가드. 굉장히 강력한 방어군이 이미 존재하는데. 수도라서 그런가? 라이티아 노리쿰에 말이죠. 수도. 그냥 가자 그냥. 잡아 그냥. 몇 턴? 세 턴. 예, 그냥 언제든지 또 노리아로 가서 호위. 아니야, 그럴 바에는 그냥 빨리 잡는 게 나을라나? 왜냐면은 적들의 병력 또한 사라지지만은 지금까지 항상 그렇듯 한 200명 정도 죽을 거예요. 겨울이 아니니까 200명 정도는 별로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은 어차피 이길 거, 그 200명을 자동전투로 갑시다. 그냥 이거 장군 믿으면 될것 같아요. 장군을. 오케이. 죽는 애가 없기를. 70%까지 다 잃어도 되니까.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애니메이션 보고 깜짝 놀라긴 처음이네요. 아이고, 헤스타틸 한 마리가 죽었네요. 아쉽게도. 해방, 파괴, 약탈, 점령, 파괴. 너희들의 그 뭐라 해야 돼요? 지금 올해 야만 도시는 이제 불태워버리고 로마의 영광을 세우리라와 같은 생각으로. 이쪽은 이대로 만족을 하면 되겠고 문제 있어 보이는 부분은 없으니. 얘 지금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깎이는 건가? 에, 마이너스 5 추가되고 있었네요. 계속 코리아로 지금 당장 갈수 있네. 가죠 그냥 이거. 어, 뭐야, 깜짝이야. 어차피 저 마이너스 28. 근데 두 개를 동시에 공격하면은, 아, 이게 페널티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죠. 이 녀석은 그냥 세턴 동안 기다리자. 예, 너는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켈틱 연방 이대로라면은 다음 다다 세턴 후면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붙어 있고. 글쎄요, 어떻게 될지. 너 어차피 여기 놀고 있잖아, 항상. 정찰. 아, 장군의 특성에 따라서 가능한 거구나. 제가 지난번 영상이었을 것 같은데, 이 숙주 전체를 다 통일하고 있어야지 정찰 태세가 생겨난다라고, 나는 게 아닌가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 녀석은 없는 걸 보니까 그건 상관이 없네요. 어떤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장군 뽑는다 했을 때 정치인이냐 아니면은 실제로 장군이냐 이런 게좀 나눠지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어, 유니우스 가문에 정치인 한명 있네? 넌 누구야? 데키모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나의 장군인가? 데키모스, 아, 너구나 또. 얼굴 생김새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투구를 썼을 때안 썼을 때의 차이가 그렇게 심한가 보네요. 턴 끝냅시다. 스키피오. 스키피오라면은 너잖아. 함락하고 나서 또 능력 올렸군. 예, 전 로마에서 지금 가장 사랑받는 장군 스키피오. 이 녀석 딱 애들 잡고 나서 죽어주면 켈틱 연방 잡고 나서 사라져주면 좋겠는데. 암살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막 이런 거 문화 전파에 계속 힘쓸까? 안 되고 이거는, 이것도 안 되고. 위험 증가는 더 이상 할 마음이 없고, 얘가 제국 전체에 도움을 주는 그런 걸로 계속 갑시다. 아, 한번더할수 있지? 오케이, 한번 더. 아, 권위 플러스, 아, 권위 플러스 1은 괜찮지. 예, 로마의 문화를 전파하는 선두주자로서도 활약을 해주면.
켈틱 연방이 자기 차례 코리아를 지금 탈환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안 될 일이죠. 그냥 이것도 자동 전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압승 지금 그 급습을 하고 있던 녀석까지 왔으면은 아마 30% 제가 패배를 하는 상황이 오면서 직접 뛰어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이라면은 부대가 직접 이제는 제거되지 않게 만든다를 제외하고는 제가 직접 전투에 끼어들 이득이 없죠. 그리고 그 정도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어이구, 주둔군 페널티 봐라. 피로스의 승리, 영웅적 패배. 어허. 장군 능력은 저희가 훨씬 뛰어나긴 한데 와, 이 정도로 피해를 입을 줄이야. 그냥 직접 끼어들어야 되나? AI 한번 믿어봅시다. 33%가 어떤 피해를 만들어내는 믿어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아보죠. 빨간색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제가 이걸 다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회로 일단 가장 높은 퍼센트율 균형 잡힌 탯에 이렇게 저희가 살아남았는데 워우 워우 헤스타티 사라지고요. 헤스타티 진짜 사라졌네다. 창병 하나, 투석병 하나. 기병 잃었으면 그게 치명적이었겠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이 정도는 노예 아니다. 기분 좋지 않다. 이거 결과물이 처형시켜버리죠. 적들 제거한 숫자도 굉장히 적어요. 와, 이런 갓데멧. 후퇴합시다. 제가 이기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직접 그 어떤 집중 공격이라는 걸 통해서 피해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부대 한 두세 개 또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서 싸워야 될 것 같고 급할 거 없죠. 이미 켈틱 연방 힘 다 잃어버렸는데 급할 거 없죠. 그럼 이제 파타비움, 당신이 이 항구를 공격한다면 포세이돈이 당신을 지원할 것. 시빌라를 부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지금 임무 실제로 동맹 요청은 뭐지 근데? 왜? 항구 공격하라는 거죠? 얼마든지. 해상력은 제가 더 뛰어나니까 바로 너 포위하고 있어. 바로 완료했다고 임무 뜰까 했는데 오케이, 지금 말은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공격을 한다는 게 정복을 하라 아홉턴 내. 알겠습니다. 그러려고 하죠. 인물 특성 훈련 교관 친절한 사례. 친절한 사례는 또 뭐야? 권위 마이너스 3. 다른 세력의 영토에서 전투 시 모든 부대 사기 마이너스 15%. 뭐 이런. 예, 얘는 확실히 전투를 해나갈 녀석은 아니었네요. 똑똑한 아내 영구속도 플러스 1. 이런. 어! 사라쿠세! 실제로 저런 행위를 끝내 저런 짓을 하더니. 그러면 이제 속주 통합이라는 것도 안 되고 통합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선 저에게 굉장히 많은 페널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보너스를 못 얻는 상황. 저에게 여러모로 사라쿠세 땅을 달라 이런 명령은 없었을 텐데. 속국 만들기. 어? 속국 만들기 적절함. 이러면은 약간 1200 주면 완전 바꿔버렸네요 명령을. 다시 오케이. 그러면은 네, 나중에 사라쿠세 공격해야죠 뭐. 끝내 이런 식이라면 기왕 병력 이렇게 뽑았던 거 딱 좋게 아이델의 공력 함락에 지금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장군은 참 믿음직하지 못하지만 해상군의 제독 예 아우렐리우스 블레수스는 오랫동안 전쟁 경험도 있겠다. 저 녀석 믿고 싸우려고 하고 너희들 마음에 안 드네. 우리 지금 이쪽에 붙어있는 게 드디어 바꿔 끼고
뽑을 수 있는 병력이 있나? 예, 얘네들은 별로. 정통 로마 군인만, 로마 병력만 뽑는다 와 같은 쓸데없는 고집도 피워보면서 너가 이제는 저쪽으로 병력 좀 후송해 줘야 되겠다. 지금 새로운 야만 병력들 얘네가 조금 위협적인 것 같으니까 얘가 올라가서 아디 우트릭스 지원을 해주고 코리아 함락 후 예, 노레리아를 도와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돈 징집 보자. 하나 취소해 주면은 올릴 수 있지 않나? 바로 한번 올려 볼까요? 예, 정치인으로서 재무관 한 번쯤 되는 건 나쁘지 않겠지. 진급이 보장됨. 이 모드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정치적 대결이라는 게 없는 건가? 너무 쉽게 그냥 쑥쑥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성장 지금 끝까지 다 찍은 거 없죠. 계속해서 저장되고 있으니까 돈 없는 상황에서 굳이 건물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겠고. 예, 바로 또 아, 이거 정말 파타 비용. 반란이 일어나게 만들까? 오케이, 지금 음모 작업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실험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지금 만들어줬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이제 문화 전파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암살자를 잘 이용해. 잠시만, 너 그만, 정지. 능력 어떻게 되죠? 2성 1성, 에 야만 장군들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파괴 공작 성공 확률 78%. 돈만 있으면 되니까 예, 저쪽 계속 불안을 증가시켜 나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 보려고 합시다. 너는 이제 빠져나오고 나서 해주시고. 덩 끝내기. 지금 현재 스키피오가 아 이아데르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까? 그리고 근데 내가 왜 스키피오를 이동시키지 않았지? 이번 턴에 적을 함락했던 건가요? 기억력이? 참 뭐 바로 이제 턴 로딩이 끝날 테니까 확인해보면 되겠죠. 아 빈민가 생겼네. 임무 성공.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아 60부대 금고 11,500. 나이스. 길을 찾다. 사랑받는 통치자 혹은 공포의 정복자, 도시의 건설자 혹은 문명의 파괴자. 영광을 향한 길은 매우 많습니다. 당신은 어느 길을 택하시렵니까? 직접 혹은 속국이나 군사동맹을 통해 25 거주지를 지배하라. 오케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일단 빈민가부터 정리합시다. 세네시카. 예, 이번 턴에 제가 이거 차지했었는데 이거 땅 완전 잊어버렸네요. 제가 먹었다는 거에 대해서. 땅 두 개였으니까 두 개 만들어진 거고. 오, 농업 봐라 지금. 식량이 지금 딱 0이에요. 겨울에.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네. 그것보다 너희들 아직까지 마이너스야? 뭐 때문에? 급습인가? 예, 저 급습하고 있는 녀석 어떻게 빨리 제거를 해야지. 노레이아 다음 턴이면은 근데 저거 완성될 거고. 오케이, 마이너스 7. 왜 마이너스 7인지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 요렇게 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매턴 바뀐 플러스 5인데 파타비움에 대한 얘기를 확인할 수 없네, 아쉽게도. 루시우스 바그니우스 마로. 당신 가문의 일원이 그의 피보호자인 소년의 토지를 상속받기 위한 독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신은 우리가 그를 어떻게 처리하길 바랍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해라. 타르페이아의 바위. 지난번에 이걸 했다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용서. 나는 그가 새로 찾은 그의 재산 일부를 당신과 나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 정말로 이 끔찍한 상황에 관여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거는 저희 유니에스 가문에 결코 용납되지 않는. 그래서 무조건 바위에 던져 넣거나 십자가에 박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타르페이아의 바위에서 덕을 봤으니 이번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보죠.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33%까지 올라갔고 정치 지위 강화를 통해서 재무관 다음엔 안찰관 세금 플러스 15%. 근데 참 지역 숙주라는 거이 녀석은 지금 그냥 정치인으로 존재하는데, 아 이래서 제가 로마에서 10,500을 더 벌어들이고 있었나? 근데 예 퍼센트 막 몇백 퍼센트 도움이 안 되는 보너스가 없었던 이상 그건 말이 좀안 되죠. 너 이거 세 개면은 이동 능력이 굉장히 약하네. 일단 빠져나오고 돈만 생긴 거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너 정찰 가능하면 정찰을 하고 있고 얘는 포위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이상 새로운 녀석들의 병력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도 무리가 없으니 이게 마지막이죠. 그다음 코리아는 다 다음 턴이면 끝내고. 근데 이 지금 이 숲길을 지나가는 게더 빠를 것이냐 아니면 길을 따르는 게더 빠를 것이냐가 참. 근데 길을 향해서는 델미니움에 어떤 병력이 있다 했을 때 이아델을 무조건 거칠 테니까 적군이 세게스티카로 갈 수는 없겠지만 제가 눈치 못 채고 여기로는 갈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는 게너 빠져나와도 역시 얘가 좀 능력이 좋아요. 좀 좋은 게 아니죠. 매우 좋죠. 만약 13에서 다 완성될 때까지 대기하는 게 나을라나. 빈민가 근데 공공질서 관련해서 얘 굉장히 큰 페널티를 주고 있던 거니까 다음 턴이면 플러스 될수 있겠네. 다 다음 턴이면 그냥 가는 게 낫겠다. 겨울이라서 근데 기다리는 게 나았을 것 같네. 겨울 동안은 식량 마이너스 2퍼래요. 식량 마이너스가 도서관 건설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지금 식량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애들 있죠. 너희들은 어때? 얘네는 농장 없죠? 없고. 이쪽을 그냥 농업과 관련해서 크게 투자를 할 것인지, 제노바 이미 농장 하나 있겠, 아, 제노바의 농장 이미 있고. 얘는 농장 건설할 수 없, 원래 땅덩어리가 많이 있는 숙주가 농장으로 이득을 돕기 좋은데, 4개 땅짜리가, 여긴 이미 거래 공업으로 가기로 했고 이미 있는 걸 업그레이드 하는 것밖에 길이 없나? 전쟁 말을 쓰려고 했던 말. 물고기로 갈까요? 더러움으로 인해서 공공지서 약간 깎이긴 하는데 이 정도야 뭐. 나중에 가면은 공공지서 깎는 거더 만들 수밖에 없을 거고.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일단 너부터 찍자. 그러면 차라리 옥토드론 또한 찍자. 내턴 살아남을 수 있을 거고. 9천이나 있네. 근데 예, 돈 이거 쓰지 않는 거는 바보 같은 거죠. 다음 턴을 위한 투자 당연히 하는 게 좋은 거고. 본 건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 있던 거 같은데 예, 이런 거 비싸면서도 아 이게 식량 깎네. 그게 문제네. 이번에 새롭게 가능한 게 연구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거였죠. 공공질서 턴당 성장. 이쪽은 다 무역 쪽으로 가고 있으니 나중에 이것도 어차피 바꿔칠 수 있으면 바꿔칠 거고, 요건 이제 이미 군사적인 걸로 가고 있는 상황. 근데 너는 예 물고기 특성이 있는 도시에서 물고기에 더 낚아올리는 거 말이 되죠. 이런 식으로 예딱 서로 맞는 거 굉장히 마음에 들고. 열 턴이나 걸려 이건 참. 제노바 예 이탈리아 쪽이
돈을 버는 기계 농장으로 간그 지역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이쪽은 무역보다는, 그리고 무역 갈 거라면은 얘를 차지하고, 딱 마살리아가 무역 도시인 것 같으니 농장으로 갑시다. 이렇게 되면은 식량 마이너스 10짜리도 미리 찍어두는 게뭔 말이죠? 식량 마이너스 4짜리 연구 속도 플러스 10% 찍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연구부터 깔끔하게 처리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2천 정도는 다음 턴을 위해서 안배 턴 마치죠. 겨울이라서 마이너스인 것 또한 예 잊어버리면 안 되죠. 겨울이니까 봄이 오면은 다시 또 플러스 한2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돌아다니고 있는 군대가 많다 보니까 애들이 다 밥을 많이 먹고 있는 거죠. 야영지에서. 오호. 잠시만, 내 해군 어디 갔어? What? 항구 봉쇄하고 있는 병력이 도와주러 와야 될 텐데 왜 없지? 이거는 제가 싸울 필요가 없죠. 항구 병력 어디 갔어? 그게 봉쇄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풀려버렸네요. 반란의 진주. 그에 대한 판결문이 낭독될 때 남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로마 시민이 노예나 외국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그걸로 인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 그냥 밸런스 맞게 평균을 내리찍은 것 같고, 아, 이 녀석 급습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게임이. 저 녀석 잡을 수 있다. 그냥 저 녀석 저거 취소. 이거 막힐라나? 그냥 지나. 오케이. 무담침이요. 에, 뭐. 그분의 이게 훨씬 더. 저리가 급수 그만해. 이동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마이너스 1로 다시. 이런 식으로 반란을 일으킨다는 계략이 가능하구나. 이 녀석은 이거 하나 알아? 이젠 이걸 도와줄 수 있다네? 뭐야, 이거? 봉쇄 유지. 이제 이렇게 해서 공격 나오면 무조건 얘랑 싸울 수밖에 없고, 얘랑 싸우면 이제는 도와줄 수 있는 거리 내에 있으면은 이게 훨씬,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는 건, 얘가 봉쇄를 하면은 이 녀석의 봉쇄가 깨져버리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 녀석의 봉쇄는 그냥 항구 봉쇄이니까 애들이 굶주리고 있는 게 아니지. 등급이 다른 봉쇄죠. 그냥 공격해야 되겠다. 서로 같이 보너스 얻으려면 제가 공격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 같으니 그냥 자동 전투를 합시다. 이기기는 이기니까. 예, 헤스타티 하나 잃었고 그 정도는 나쁘지 않죠. 당연히 파괴. 켈틱 연방의 것들은, 돈은, 건물은 전혀 필요가 없고요. 들어와서 체력 회복, 체력. 돈 아껴놓은 게 지금 이득을 주는 거 아니에요. 바로 식량 하나, 성지 하나, 문화 전파를 위해서. 아, 빈민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잠시만, 너, 또 빈민, 아, 이럴 수가. 파괴를 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간다는 걸. 부서져 있는 거 고치지 말고 먼저 이거 농장 성지. 둘 다. 아, 이거 수리라니까. 수리라니까 그런지. 전화는 이것까지밖에 안 되고, 돈을 다 써버렸네요 제가. 아, 파타비움 공략했던 병력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너의 군사 능력을 빨리 향상시켜야 되겠다. 권위 증가. 파필리우스 크루 소르. 근데 한 가문당 두 명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게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 최소한 정치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원으로선. 너도 그냥 다시 한번 더, 예, 군사 쪽으로. 아, 위험 증가를 찍어버렸네. 아이고, 어쩔 수 없지 이제 와선. 오케이, 이제 도와주고. 너 왜,
아군 영역 내에 있으면서도 빨간색이었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병력이 지금 죽어나오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해골 표시. 산이라는 지역 내에 들어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계속 피해를 입나 보네요. 사실 이번 턴 내 그냥 코리아 매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회복시켜줄 시간을 줍시다. 계속 요원 쓸 시간이 없네. 누구야? 제도. 공공질서 플러스 8. 식량 플러스 1. 하, 그냥 농업 활성화 측령, 상업 활성화 측령 잘못 봤네요. 이걸로 하면은 뭐 이쪽으로 문화 전파로 그냥 갈 수밖에 없네. 플러스 14로 돌아가네. 겨울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던가? 겨울이랑 아마도 군대가 바깥에 있을 때 봄이면은 마이너스가 그냥 0.1면 이런데 그 겨울이면은 거의 막 마이너스 3 막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한다 인 것 같아요. 군대가 바깥에 겨울 동안 나와 있으면 그만큼 치명적인 피해를. Nope. 오호. 하지만 이것도 그냥 자동 전투. 방어 태세. 네, 주둔군이 좀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은 어이구 해군 이거 안 사라지네. 그러면 이번 턴을 통해서 켈틱 연방의 힘 지금 확인을 했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 나쁜 짓. 아하. 아까 전에 자기 변호를 했던 거고 이제 실제로 그 심판 결과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거 세 턴 동안 이어지는 이벤트네요. 그는 로마법을 이용해 그의 비참한 삶을 구하려고 시도하는 중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은 이국자들 및 노예들과 함께 죽임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아, 십자가형이라는 거를 자기같이 이제는 로마인에게 내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군요. 네, 지금 결과가 밝혀지긴 아직 이르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서 참 아무도 하지 않는다. 그의 형벌을 바꾼다. 십자가형을 내린다. 당신의 결정들을 변경할 수 없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 로마인들이 싫어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살인자가 운명이 불행하다고 여긴다면 그를 절벽에 떨어뜨리라. 근데 또 생각을 바꾼다는 걸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가 참 그게 그의 불평을 종결시킬 것이다. 유니우스 가문이라면은 끝까지 처음 내린 결정을 밀고 가야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로마인을 십자가형을 내린다라는 거에 이제 동의를 할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맞지 않을 것 같고 기존의 세 가지 명령으로 그냥 다시 바뀐 거죠. 바꾸냐 안 바꾸냐인데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친 애들 십자가형을 내리도록 하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처음 내린 결정을 따른다. 쓸데없는 자존심. 이렇게 기록 보관소 하나 더, 성지 하나, 벽돌 공장. 노레리아 제대로 된 복구됐고. 예, 다음번에는 바로 이 녀석 잡아버리고요. 지금 예, 도망갈 데 없다는 거 알고 이동력이 워낙 차이가 나기도 하고. 바로 방어 태세를 취하는 게 보이고 있고요. 세게키아 스카에서 혼자 이게 만약 세게 스카 스티카로 갔으면은 빼앗겼을 가능성이 높은데 바보 같게도 아이데르로 와주면서 녀석이 예, 방어를 할 수가 있었고 얘네 복구되면은 바로 델미니움 가면 되고 또 코리아 공격 드르르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파타비움 공공질서 먼저 파괴해야 될 거. 공공질서 감소시키는 거. 예. 50몇 퍼센트 성공 확률이니까요. 예, 그러면은
시라쿠스의 병력 두 개가 지금 저의 국경선을 정찰을 해주고 있는 건지,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될지 다음 편 계속해서 전개되는 로마 플레이 기대를 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대반이었습니다.